사랑해주실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이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저의 아들은 너무나도 잘생겼고 내가 그 텔레비를 보는데 저 방탄소년단? 예, 예, 예. 거기에 그 랩몬스터? 예. 그 친구랑 똑같아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엄마 나 드디어 직업을 찾았어. 오. 어머 세상에. 어머니. 어머 사회자 선생님. 오 잘됐네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감탄할 일인가? 아 우리 영웅이. 엄마 내가 대중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나는 리더가 될 거야. 이야. 멋있으니 우리 영웅이가 정신 차렸지. 용명아 그러면은 뭐 가게 차려 사장님 할 거야? 아니야. 너 정치 할 거야? 아니야. 오. 너 그럼 뭐 할 거야? 부녀 회장. 부녀? 부녀 회장. 좋은 거야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좋은 거야 자기가 들으니까. 부장사는 부장사 시켜. 와우. 아우 이 시키야 못 살아. 뭘 못 살아? 아우 선생님. 예예. 예. 어쨌든 이 시키가요. 그 부녀 회장 뭐 대급 따고 뭐 선거를 나가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파트를 휘젓고 댕기는 거야. 돌아댕기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이러고 돌아댕겨. 그러다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예. 그러면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경비 아저씨 옆에 있는 바카스가 있는데 그걸 쳐먹고 싶은 거야. 근데 말하기가 괜히 민망하니까 옆에 가가지고 그 바카스를 왜 안 잡았대? 그냥 못 살아. 그거를 왜 뺏어먹어 이딜한 시기야. 자양강장제. 용명아 망신 떨지 말고 그걸 갖고 들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10cm 노래 아메리카노 기가 막히게 부를 수 있어. 무조건 여자들한테 어필할 거야. 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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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우리 엄마 눈썹 야매 야매 아니, 야매. 아니에요. 우리 엄마 30kg 뺐는데 살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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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왜 이렇게 들어가 이 새끼야. 두닥 떨지 말고 엄마 좋아해. 엄마 들어가. 용명아 들어가. 저거 아무 와드름 시키야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생신 안 챙기고 지네들끼리 여행만 다닌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까요? 뭐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엄마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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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봐. 왜 나왔어 이 새끼야. 엄마 나 스타일난다 캐시미어 오버핏 코트 사게. 돈 좀 줘. 참나 기잡을 써네. 스타일 영어로 쓸 줄도 모르는 시기가 뭔 스타일난다야. 나 지금 스타일이 전혀 안 나고 있잖아. 나 스타일 나야 돼. 아우 못 살아 진짜 볼 때 우답하네. 아니 사회선생님 예. 이 시기가요 크게 막 스타일 이런 거 신경을 써요. 어. 내가 엄청 비싼 그 이거 그 정장 있잖아 예. 사줬어. 근데 아우 별론 거야. 이 타이를 해야지. 그 넥타이 딱 사줬는데 이 띨띨한 시기가 여기다 차라니까 띨띨하게 엿다 차려. 한 단지거리가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 너 회사도 안 다니잖아. 얘 회사 안 다녀요. 얘 부장님 없어요. 부녀부! 어? 예? 뭐요? 들어가 용명아 못 살아. 찾아야겠다. 이런 걸 보고 앉았어. 좀 아들 놈 시키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였고요. 입니다 부모님이. 자 오늘도 자식 자랑해 주실 우리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아버지.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의 아들은요 비율
비율. 아, 비율이 좋아요? 비율이 엄청 좋아요. 내가 드라마 보는데 뷰티 인사이더 있잖아요. 뷰티 인사이더? 거기 서현진이랑 나오는 민기, 그 잘생긴 민, 김민기. 아, 이민기 씨요? 아니, 김민기 잘생긴. 김민기 씨랑 결혼했어요. 엄마, 아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에이씨, 야, 또 왜 나왔어? 야, 너 나오면 어떡하냐, 잘생겼다 했는데. 들어가, 용명아. 내가 큰 죄를 지었네. 용명아. 어? 아주 내가 못 나올 때 나왔어. 아, 뭐 망신 떨지 말고 집에. 뭘 망신 떨어, 엄마. 내가 내 앞가림 하려고 나왔는데 내 이제 적성맞은 일 찾았어. 뭐. 나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철 들었네요. 진짜. 예. 미안해, 용명아. 너 그러면 뭐 어디 그린피스에서 일할 거야? 아니야. 아, 그럼 뭐 유니세프에서 일할 거야? 아니야. 그럼 어디서 일할 거야? 걸스카우트. 아니 그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걸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 무슨 말이야! 아우 더러워요! 아우 더러워요! 사장 선생님! 뭘 쳐오서 어머! 어디 갔을 거야! 이 시간 뭔 일이 걸스카우트야 니가! 아우 이 시간! 걸스카우트 할 거라고! 걸스카우트! 둘 다 무슨 너 거리 무슨 뜻인지 모르지? 뭐를? 거리 뭔지 아느냐고. 까먹었을걸? 아우 진짜 우리 시키야. 아 왜? 아우 사회 선생님. 예, 예. 이 시키가 맨날 이러고 다녀요. 하루는 지가 무슨 뭐 걸스카우트를 하겠대. 그리고 막 옷을 입고 그 초등학교 비록 가니까 애들이 이상하니까 막 쳐다보지. 그쵸. 그러면 그냥 망신스러운가 가면 되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이기려고.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초등학생도 앉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 시키도 앉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또 그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 경찰이거든? 이 시키도 앉으려고 우리 아빠도 어제 술 먹고 경찰서 갔거든? 진짜 근데 끝까지 앉으려고 그 초등학생한테 너 여기 기다려라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혼내줄 거야! 이러면 가. 나를 왜 데려갔대? 나 이거 끌려갔어요! 주접 떨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망신스러워. 아, 잠깐만, 엄마. 혹시 내 거 라쿠라쿠 거기 혹시 아, 나 이거 나 경이로워서 혹시 누운 적 있어? 안 누웠어. 아니, 엄마 지금 사지가 발발 떨고 있어. 확실히 얘기해봐. 아니, 나 거기 장빈 걸터 안 듣다가 너무 편하더라고. 아, 편해요. 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살짝 기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엄마, 엄마 어떻게 라크라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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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떻게 라크라프가 이렇게 될 수? 엄마, 이게 뭐 암브라이트 화석이야, 엄마? 아니, 용명아. 맛있어. 아들 음식이라고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잘 만나봤습니다. 아, 매력 있으세요. 자, 이렇게 세 분의 부모님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겨울이라고 이제 상대방 부모님에게는 정말 비싼 옥침대를 선물해줬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렴한 전기장판을 선물해줬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실까요? 나는 서운해요. 그 서운하시죠? 엄마, 서운해. 엄마, 왜 나왔어? 엄마, 나 외모를 중요시해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서클렌즈 사게 돈 좀 줘. 진짜 울떨고 나빠졌네 이 시기야. 외모를 중시해야지. 타당성이 매우 있는 말이야. 이 시기야, 그럴 시간에 이빨이나 살 닦아 이 시기야. 진짜 울떠네. 뭔 놈의 서클렌저 이 시기야. 아, 빨리 하게 돈 주라고. 너는 껴도 안 돼. 넌 눈깔이 자체가 탁해. 뭐가 탁해 엄마? 어?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아니 뭐가 탁하냐고. 너 엄마 얘기한 너 어디 봐. 너 뭘 꼬라봐. 너 엄마. 어디 보니. 뭘 꼬라봐! 너 어디 봐! 뭘 꼬라봐! 너 어디, 보니? 너 어디, 너 귀신 보이니? 아니,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징그러, 들어가, 용명아, 엄마, 들어가. 나는 엄마가 나를 아무리 이곳에서 험담을 해도 난 우리 엄마 잘 되라. 항상 위하고 있어. 그래서 장수로 이행시 지어왔단 말이야. 내 마음도 모르고. 어쩐지 아프더라. 여기 추성훈이 앉아있었네. 어쩐지 아프더라. 장수로 이행시 가볼게요. 장수의 장! 장장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용명이를 키워주셔서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수!
수제 돈가스가 4,900원인데 나한테 현재 900원 있단 말이야. 엄마 4,000원만 보태줘. 900원 또 어디서 났대? 너 내 지갑 세렸지? 너 시끼야! 메롱! 어머 세상에! 들어가 시끼야!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